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항암 전문 매체 엉클라이브의 FDA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이제 보도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오전장의 주가는 장중 92,400원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이제 해외 보도가 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온클라이브 관련해서 이 현지 시간으로 9월 23일 날 이제 보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글로벌 뉴스 와이어지를 참조해서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제 보도 자료를 좀 내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이 뉴스 와이에도 이제 이 부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문 매체인 바이오 스페이스에서도 엘레바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온클라이브 관련되는 부분의 기사를 이제 구글에서 번역해서 바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제 불가능한, 그러니까 수술로 이제 하기가 힘든 이제 진행성 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간암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세포암, 뭐 이거 말고도 뭐 단간암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캄넬리주마브과 이제 리보세라는 병용 관련해서 작년 5월달에 이제 내었던 NDA 관련되는 부분들을 CR 레터 이후에 다시 4개월 만에 리서브미션 했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 환자의 일선 치료는 이제 1차 치료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캄넬리주마브과 리보세라 관련되는 승인을 구하는 재제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워딩에 나왔고요. 예, 작년 5월달에 이제 제출되었던 NDA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번 5월 17일에 CR 레터를 받고, CR 레터의 이제 주요 내용 자체가 결국 이제 캄넬리주마브 관련되어서 시설 관련되는 GMP의 어떤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 CMC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모 관련되는 부분 요것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근데 비모 관련되는 부분들은 7월 달에 이제 미팅을 통해서도 뭐 알려드렸듯이 이제 뭐 CRL을 받았던 이제 원인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냥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FDA는 리보세라닌 제조 시설이나 임상 데이터나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약의 이제 근원적인 이제 유성이라든지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항서제약의 제조 시설의 관찰 결과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 달에 진행되었던 실사 이후에 1월 달에 두 번의 CAPA 리스판서를 통해서 충분히 항서제약이 이제 응답을 했던 부분에서 추가적인 뭐 데이터라든지 자료 요구가 이제 7월 달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하라고 이제 권고를 받았고, 이제 다시 이제 내었기 때문에요. 이제 리서브미션 이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진행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어떤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캄넬리주마브과 리보세라님의 조합은 진행성 간세포 말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잠재적인 어떤 치료법을 해서 뚜렷한 어떤 약속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효능 결과는 모든 하이 그룹에서, 그러니까 카리스 310이 진행되었던 예, 그 관련되는 이제 모든 암에서 일괄적으로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뭐간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간 기능에 상관없이 좋은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메르 오마르 카셉 박사 이번 이제 에즈모에서도 이제 포스터 세션 발표가 있었고요. 이 보도 자료에서 이제 이렇게 뭐 밝혔다. 재제출 관련되는 부분에서 획기적인 분석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카레스 310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OS 값이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1.7개월 더 연장되었던 부분들. 이번 에즈모에서도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듯이 간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OS 값입니다. 그만큼 이제 간암의 예후가 상대적으로 다른 암 비해서 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OS 연장 값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관련해서 기존의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아 있는 어떤 제품보다 지금 OS 값이 가장 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그 다음에 PFS 값도 대조군인 소라페닙 대비해서 위에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상반기에 있었던 아스코에서 이 최종 OS 값의 어떤 추가 결과 발표가 기존의 22.1개월에서 23.8개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조합에 대해서 이제 2차 지표인 뭐 ORR이라든지 DCR 관련되는 부분, DOA 관련되는 부분들 자체도 다 2차 지표도 다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약제의 안전성 프로필 관련되는 부분들은 OS 분석하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에즈모 때도 이제 언급이 되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 대비해서 부작용이 작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암세포의 이제 표면하는 이 타켓을, 예를 들어서 뭐 리보세라인 같은 경우 뭐 베제파를 타켓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캄네리주막 같은 경우는 뭐 PD-1을 타켓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암세포에만 고유한 어떤 타켓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정상세포에도 발현되는 타켓이면, 그 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요인 하나와, 특히나 이제 이 베제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게 암세포에서는 중요합니다만 정상세포에서는 신생혈관이 나와야 되는데 신생혈관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제 부작용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그게 고혈압입니다. 혈관이 만들어져야 이제 혈액이 갈 건데, 혈관이 안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에 이제 혈관에 부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베제프 관련되는 뭐 아바스틴이라든지 뭐 관련되는 종목들, 관련되는 어떤 이제 약물들 관련해서 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심하면 이제 출혈 관련되는 부분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몸에 있는 자연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 안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다 면역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 면역 반응이 생긴다는 말은 뭐 대표적으로 막 생기는 게그 부작용들이 뭐 발열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로 가면 좀더 덜합니다만 면역 항암제도 또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아예 없는 약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치료 가능한지 아니면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 이상 반응이 아니라 그냥 관리 가능한 수준을 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뭐 고혈압 같은 경우는 고혈압 약을 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 출혈 관련되는 부분들은 단순한 게 아니라 사망하고도 이제 연관되니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슈 제품의 단점이 이 출혈 관련되는 부분들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됩니다만, 이게 이제 뭐 시간이나 여건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로슈 제품의 어떤 이제 점유율들이 작년도에 부터 올해까지 이제 많이 줄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레바가 이제 캄네리주막과 리보세라인 조합과에서 이 적시에 재출한 것은 굉장히 이제 늦지 않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인데 한 4개월 안쪽에 이제 넣었으니까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마일스톤을 또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이제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면 어제 이제 윗꼬리 연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늘면서 이 부분들을 바로 좀 극복하는 모습이 좀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지금 분봉상으로 보시면 아침에 뭐 89,100원대까지 이제 빠졌다가 장중에 92,400원. 거래량은 지금 이제 어제는 10시 이전에 100만 주를 넘었는데 지금 이제 1시가 넘었는데 90만 주니까 거래를 줄이면서 플랫형으로 지금 일단은 가는 모습이고 여전히 21이 평, 아, 저 볼린저 밴드 상단은 못 넘어가고 어제 연봉의 시가 라인을 장중에 좀 넘어갔다가 살짝 이그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그리고 이제 9만 2천 원 위에서 그나마 조금 놀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적이려면 이제 9만 5천 원 요런 가격들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제 거래량들은 좀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2시 반 이후에 종가 흐름에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어제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금 테라피틱스의 흐름이 순환매를 좀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생명과 상승률 흐름은 이제 이 흐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뭐 이어지진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제와 다르게 지금 13만 주 정도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이제 수급들을 현물로 이제 창구별로 좀 보시게 되면 자 어제 매도 쪽에 가 있었던 신한 요쪽에 다시 일단 매수가 들었는데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NH하고 KB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일단 매도 쪽에 상위에 있는 물량이고 모건스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상위에 지금 나와 있진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2시 반 이후에 아침에 고까지요. 이 92,000원대 위로 올려놓는 흐름, 이 흐름을 만들어서 어제 연봉의 시가 라인을 극복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92,000원이거든요. 요 윗단에 만들어 놓으면 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흐름들도 훨씬 낫겠죠.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